안녕하세요. 체인포리딩의 트포입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선수는 플렉세트론 숀 로든입니다. 사실 숀 로든은 90년대 초반부터 바디빌딩을 시작해왔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숀 로든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IFBB 프로카드를 딴 다음에 2011년도에는 달라스 프로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남겼습니다. 그의 올림피아 데뷔에서 숀 로든은 11위를 기록합니다. 초반 데뷔하자마자 11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올림피아 라인업에서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.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선수들이 올림피아 데뷔에 탑10을 한 것 자체가 원래 대단한 일이고 숀 로든 정도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2012년도의 숀 로든의 모습입니다. 2012년도 3월 숀 로든은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합니다. 조금 더 큰 네임들의 선수들과 본인을 견주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. 아놀드 클래식에서 숀 로든은 8위를 기록합니다. 현재의 숀 로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숀 로든의 쉐입을 보고 당시의 비평가들은 플렉스 윌러가 다시 재림한 것 같은 아름다운 쉐입을 가지고 나온 바디빌더가 나타났다 라고 할 정도로 숀 로든에 대해서 극찬을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다 연글지 않은 숀 로든의 모습이죠. 컨디셔닝의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조금 미숙한 모습입니다. 2012년도에 아놀드 클래식에서 8위를 기록한 숀 로든은 이후에 템파 프로쇼 등에서 우승하면서 201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합니다. 201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샤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탑3에 들었습니다. 작년 11위를 했던 선수가 탑3에 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 2012년도 올림피아 이후 쇼의 숀 로든의 모습입니다. 방금 보셨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의 숀 로든의 모습하고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. 같은 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붙여진 숀 로든의 모습이죠. 숀 로든은 그만큼 201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칼을 갈고 나온 듯합니다. 본인이 3월 달에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더욱더 남은 시즌 기간 동안 분발했던 모양입니다. 숀 로든은 단숨에 탑3 안에 들었습니다. 카이 그린과 피리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눌러버린 셈이죠. 단숨에 탑3 반열에 오른 숀 로든이었지만 많은 비평가들과 팬들은 한 가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. 숀 로든은 177cm 정도의 키에 무대 체중이 110kg이 조금 안 되는 체중이었습니다. 이러한 숀 로든이 피리스나 카이 그린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사이즈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은 그러한 아쉬움이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숀 로든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데니스 울프에게 밀려서 한 계단 내려간 4위를 기록한 숀 로든이었지만 당시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갖췄음에는 틀림없었습니다. 2012년, 13년부터 이어지는 바디빌더들의 몸 자체가 굉장히 통어리화가 되고 거대한 사이즈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상태에서 숀 로든의 아름다운 쉐입은 당연히 빛을 발하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당시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피리스와 카이 그린의 라이벌 구도가 한창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아래에는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의 라이벌 구도 또한 대단했죠. 2014년 3월 두 선수는 아놀드 클래식에서 만납니다. 데니스 울프는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빅팬이었습니다. 2012년도부터 엎치락뒤치락했던 두 선수들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됐는데요. 두 선수의 대결이니만큼 의견도 많이 분분했습니다. 숀 로든이 더 좋다는 사람도 많았고 데니스 울프가 더 좋다는 사람 역시 많았죠. 더 큰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갖춘 데니스 울프냐? 더 큰 사이즈를 갖추진 못했지만 컨디셔닝의 수준이 비슷한 숀 로든이냐? 쉐입적인 면을 더 높게 쳐주는 저 트포이는 사실 숀 로든에게 한 표를 주고 싶었지만 결과는 데니스 울프의 우승으로 막을 내립니다. 숀 로든에겐 굉장히 아쉬운 아놀드 클래식이 됐겠지만 숀 로든은 그의 올림피아에서 데니스 울프를 이기고 미스터 올림피아 탑3 안에 다시 한번 재도약합니다. 14년 올림피아 이후에 숀 로든은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집중을 합니다.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데요.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카이 그린이 부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숀 로든이 탑2 혹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덱서 잭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탑2의 반열에 오릅니다. 숀 로든에게 2015년도는 꽤나 특별한 해입니다. 바로 올림피아 애프터쇼에서 당시의 신예였던 빅 라미에게 숀 로든은 패하고 맙니다. 숀 로든뿐만 아니라 데니스 울프랑 같이 숀 로든은 빅 라미에게 밀려서 3, 4위를 기록하죠. 당시의 덱서 잭슨을 제외하고는 빅 라미 선수에게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는 패하고 만 것입니다.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숀 로든입니다. 더욱더 칼을 갈고 나온 모습이 역력합니다. 숀 로든의 다이어트 상태는 정말 완벽에 가까웠지만 피리스에게 아쉽게 그 타이틀을 내줍니다.
많은 선수들이 숀 로든의 모습이 베스트 쉐입에 가깝다고 했지만 피리스의 모습 역시 2016년도에는 베스트에 아주 가까운 모습이었죠. 여러분 보디빌딩 팬들도 알다시피 100%의 피리스를 이기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. 숀 로든 역시 100%를 가져왔지만 피리스를 이기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죠. 피리스는 이로써 여섯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일곱 번째 기록에 더욱더 가까워집니다.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숀 로든입니다. 숀 로든은 시합 한 달 전에 턱 부상을 당해서 한 달 동안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. 숀 로든은 평소에 가져왔던 체중인 110kg 안팎이 아니라 100kg를 조금 넘는 체중을 들고 나왔습니다.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. 숀 로든이 올림피아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빅 람이나 윌리엄 보낙 같은 선수들에게 드디어 패하고 만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세대 교차를 얘기할 정도로 숀 로든이 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숀 로든의 가슴에는 아직까지 바디빌딩을 향한 열정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.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던 숀 로든은 시합 3주 전에 아쉽게도 탈수 증세로 인해서 그 시합을 무산케 됩니다. 2018년도 시즌부터 꼬여버린 숀 로든이었지만은 올림피아 준비에 매진하기로 합니다. 2018년도의 숀 로든은 조금 다른 숀 로든이었습니다. 평소 인터뷰를 즐겨하지 않았던 숀 로든이었지만 제이 커틀러 TV에서 평소와는 다른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본인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승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죠. 또한 피리스에 대해서 그의 단점을 가감없이 노출하는 등 숀 로든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의 일은 터졌습니다. 숀 로든은 안 좋은 모습에 피리스를 완전히 격파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쥡니다. 숀 로든의 우승이 또 한 번 의미가 있는 것은 숀 로든이 우승할 당시의 나이는 거의 44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.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채 거머쥔 셈이죠. 숀 로든의 이러한 대기 만성 내 많은 팬분들이 열광하였습니다. 피리스의 안티도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숀 로든의 우승은 정말 값진 우승이기도 하고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승이기도 하였습니다. 평소 이렇게 가정적인 모습도 보여줬던 숀 로든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될 만한 미스터 올림피아가 생긴 것에 굉장히 큰 기대와 사랑을 주었습니다. 숀 로든의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포징입니다. 언뜻 봐도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나타났습니다. 숀 로든의 무대 체중은 역대급 사이즈였던 115kg에 육박하였습니다. 100%가 아닌 피리스를 이기기에 충분한 숀 로든의 모습이었죠. 숀 로든의 성폭행 혐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숀 로든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.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. 아쉬운 선수임에 틀림이 없죠. 오늘도 시간 내셔서 클릭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트포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